자,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실습을 상황을 좀 정리를 또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B에서 여기에 이렇게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은데 그걸 모르고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1, if fail 이라는 내용에다가 3을 추가하고 그것을 C라고 하는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리버트 B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C의 work.txt의 내용에서 B 버전에서 추가된 내용을 취소하는 것이 적용이 되면 얘가 없는 내용, 즉 1에서 여기 중간 거는 없어졌고 3, 딱 이렇게만 있는 내용을 D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걸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또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취소해야 되는 1, 2, fail, 3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fail 옆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취소되면 안 되는 정상적인 코드까지 쓴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D로 지정을 했어요. 자, 요걸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서 아차, 내가 여기에 fail이란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없어야 되는데 하고서 이력을 뒤져보니까 B라고 하는 버전에서 추가된 이 내용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리버트를 때려보는 거죠. B라고 리버트를 때렸더니 git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고충이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취소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취소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지워버리면 success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안 지우면 이 fail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뭘로 선언해요? conflict라는 비상사태로 쟤를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3-way merge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그 3-way merge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기세에서는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전략이 생기거든요. 한번 3-way merge 간단하게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3-way merge 이렇게 자, 보세요. 1, 2라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X2라고 하는 버전, X3라는 버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른 브랜치에서 Y2, Y3라는 버전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X3와 Y3를 병합한 XY4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에 git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git은 얘와 얘를 병합할 때 둘의 차이점만 비교해서 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공통의 조상인 얘와 얘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베이스를 참고해서 병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제가 1이라고 썼던 저 친구가 이렇게 생겼고 내용이 1, 2, 3, 4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여기도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여기는 X3다. 얘는 Y3다. 누구요? 얘네들이죠? 쉽시다.
라고 할 때, 제가 X3 브랜치에서는 이 첫 번째 행은 내버려 뒀는데, 두 번째 행에서는 제가 얘를 X2로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내버려 뒀는데 끝에는 또 X4라고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Y3는 첫 번째는 내버려 뒀는데 두 번째로 내버려 두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또 뭘로 바꾸냐? Y3, Y4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기세에서는 result의 약자로 R이라고 할게요. 기세에서는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셋 다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git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1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는 얘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바뀐 애만 적어주면 되죠. 세 번째, 얘가 바뀌었죠. 그러면 y3를 적어주고 네 번째,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었잖아요. 얘도 다르고. 그 얘기는 뭐예요? 3자가 모두 바뀌었다. 그러면 git이 저 서로 다른 것들 중에 누구 편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git이 뭘로 선언한다? conflict로 선언한다. 그리고 git이 우리한테 이것만큼은 사용자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면 나머진 제가 자동 병합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Git의 최고의 서비스 3-way merge를 통한 병합입니다. 자, 그럼 이 3-way merge를 리버트에다가 투영시켜서 Git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충돌이 났을 때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우선 저는 기존에 있었던 요 내용을 다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자, 첫 번째, git은 git이 하는 일을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git은 요 b에서 생긴 변화는 얘잖아요. 이 변화 말고 b에서 생긴 변화를 취소하는 변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A에서 B로 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추가됐다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B에서 A로 간다.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취소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B에서 A로 가는 변화, 즉 여기가 삭제됐다라는 변화를 d라고 하는 버전의 work.txt 파일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 행의 내용을 취소한다. 바로 이 부분을 취소한다죠. 근데 문제는 success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이거 수업을 지금 다섯 번째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에서 B로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B에서 A로의 변화예요. 그럼 이제 여기 베이스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변화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B에서 A라고요. 이 중간은 뭘 쓴다? 베이스를 쓴다. 그러니까 중간에 베이스를 B로 하고 A로 하는 거죠. 그걸 그 변화를 누구한테 적용하겠다? D에게 하겠다. 예. 그럼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git이 리버트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내용은 1이죠. 자, B의 내용은 2인데 요 F는 제가 기니까 그냥 F라고만 쓸게요. 얘도 F, 얘도 F, 얘는 S 이렇게. 그래서 B는 1, 2, F다.
자, 그 다음에 D는 어때요? 1, 2, F, S, 3이다. 자, 그럼 이것을 git이 3way merge 하면 이걸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아무도 안 바뀌었죠? 그럼 요거는 result는 얘는 1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끝에 거 쉬운 것부터 얘를 봤더니 얘네는 둘이 같죠? 없다라는 게 같잖아요. 근데 얘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3이 되면 돼요. 자, 근데 여기를 봅시다. 자,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도 다르죠? 그러면 여기도 수정됐고 여기도 수정됐기 때문에 누구 편에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git이 어떻게 한다? 컨플릭트를 때린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서 여기 있는 컨플릭트가 되어 있는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나머지는 git이 알아서 병합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컨플릭트가 난다는 것은 리버터할 때 컨플릭트가 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하던 실습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컨플릭트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